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 시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198-44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자, 오후 1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고려 시멘트. 자, 지금 기아신공, 시멘트 업체들 7년 만에 가격 인상 의지, 유연탄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제 시멘트 가격도 덩달아 오르자 일부 시멘트 업체는 레미콘 업체들과 시멘트 고시 가격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시멘트 수급난이 겹치면 그 시멘트 가격 인상 요인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전략. 자, 19일 업계에 따르면 아주산업의 시멘트 톤당 조달 가격은 71,156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만원 이상 상승한 수치. 이 가격은 시멘트 및 시멘트 분말류인 혼화제 플라이애쉬가 포함된 가격이다. 같은 기간 유진기업도 58,246원에서 뭐 만원 이상 가격 올렸고, 아주산업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에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라 조달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최근 시멘트 수급난도 이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연초 기온이 예년과 다르게 따뜻해지면서 시멘트 수요량이 증가한데다가 BCT 기사가 줄어든 탓이다. 시멘트 업계 한 관계자, 최근 업체들이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 풀 가동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증산도 쉽지 않은 만큼 현재 상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업계에서는 시멘트 고시 가격 인상의 속도를 내고 있다. 시멘트 가격이 6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수급난까지 겹쳤다는 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자, 우리나라 시멘트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도 낮은 편에 속해 있고 레미콘 업체들이 시멘트 수입은 어려울 것. 최근 시멘트 수급난을 활용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하여튼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런 기사. 자, 어쨌든 지금 시멘트 가격 상승에 따라서 현재 고려 시멘트, 제가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간단하게 보면 업종포가 11배 정도 되고 지금 고려 시멘트 같은 28배, 28배 정도 되네요. 시가총액이 1255억 원. 그리고 매출액은 뭐 소폭 작년에 좀 감소하긴 했으나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했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1분기가 안 좋았지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고, 좀 올해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현금 흐름표도 뭐 양호하죠. 돈도 이제 조금씩 벌기 시작했고, 지금 뭐 자본 유보율도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예요. 부채 비율도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퍼도 좀 낮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천억대이기 때문에 아직 올라갈 구간은 많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시멘트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제가 생각했을 땐 단기적으로는 뭐 여기서 지금 저항받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전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4,655원도. 그래서 오늘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차익 실현도 좀 나오고 좀 빠지 어,
좀 주고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21선 정도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뭐 요런 날은 조금 팔아주는 것도 괜찮죠, 사실. 그래서 요런 차익 실현 이렇게 이제 세번 연속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근데 이 평간에 뭐 지금 정배열이 지금 완성이 됐죠. 5일선, 21선, 61선, 120선, 240선 거래량도 터졌고,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주봉을 볼까요?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좋죠. 주봉상으로 좋고, 근데 다만 이제 좀뭐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줄때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매도를 해주고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좀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접근을 좀 해보시고, 고려시멘트 오늘은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상단에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15만 유튜버시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마다 이제 주십니다. 그러면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요런 유의사항들 확인하시고, 시황도 확인하시고, 무료 추천 종목을 이렇게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엘컴텍 좋았죠? 엘컴텍도 오늘 금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가 나왔고, 어쨌든 이런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